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모델로 2년차 활동 중인 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시술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 선배로서 우리 시술 후배님들에게 뭐 시술을 받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제가 시술을 받으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오늘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받았던 게 이쪽 윤곽주사랑 사각턱 보톡스, 그리고 이제 여기 콧대 필러, 그 다음 이마 필러,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죠? 너무 많은데 좀 빼먹은 게 있을 수 있긴 하지만 10개 이상의 시술은 받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돈을 못 모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저 어떻게 시술하게 됐냐면, 이제 저희가 20살 때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먹으러 딱 갔는데 분명히 투턱이 있었던 친구인데 너무 갸름해져서 온 거예요. 이제 이쪽에 윤곽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주말에 예약을 해서 받았던 첫 시술이 바로 윤곽주사랑 여기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맞고 나서 굉장히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모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되는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께가 빠지고 예뻐지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시술 같은 경우는 진짜 딱 해주시고 거울 보면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기쁨? 만족? 이런 걸 느껴서 좀 더 시술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가 받은 시술들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비추천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20대가 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시술을 했던 윤곽주사랑 이쪽 사각턱 보톡스인데요. 사실 한 번 시술을 해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긴 하지만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내원 횟수만큼 가시면 정말 다름한 얼굴형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곽주사를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추천을 드리긴 하나, 두 번째로 같이 시술을 했던 이쪽 사각턱 보톡스는 사실 저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뭐 정말 오징어나 이런 질긴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신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저는 사각턱 보톡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술을 한 게 바로 콧대 필러인데요. 두 번 정도 시술을 했는데 지금 카메라에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서 콧대가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러가 체내에 흡수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콧부리가 넓어지는 거 보니까 완전히 흡수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술을 추천드리지만 나중에 굳이 제거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제거주사가 정말 아프거든요. 따로 제거하시지 않을 분들이라면 콧대 필러는 따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받았던 시술이 짠 바로 이마 필러. 이마 필러는 이거 맞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지 할 정도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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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 막 골이 울리는데 이제 딱 거울을 보면 너무 예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강의 고통이긴 하나 너무 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이 이마 필러가 붓기가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붓기가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코의 윤곽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붓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겐 완전 추천. 만약에 뒤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마 내려왔고 너무 많다. 가장 이거 왜지? 하는 시술 바로 침샘 보톡스인데요. 사실 이건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효과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좀 부작용으로 입이 자꾸 메마르게 돼서 계속 물을 먹어도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 침샘 보톡스는 절대 맞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시술이 바로 슈링크랑 입모드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셀카를 찍었을 때나 아니면 카메라 속 비친 제 얼굴이 막 완전 날렵해가지고 약간 사과를 깎아도 될 정도의 그런 날렵함이 점점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슈링크랑 입모드는 꾸준히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슈링크랑 입모드 처음 하시는 분들 놀라실 수가 있는 게 그 다음날 이쪽 이
이 아래 학원 전체가 막 누구에게 막 양쪽을 다 맞은 듯한 정말 피멍이 들어요. 그 화장으로 커버해도 가려지지 않는 그 피멍 때문에 저는 좀 일상생활 복귀가 좀 늦어진 편이라서 뭔가 당장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든지 뭔가 얼굴로 일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슈링크나 인모드는 좀 추천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지만 너무 피멍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요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시술이기도 하고 바로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기도 한 바로 실리프팅 시술입니다. 사실 저도 실리프팅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이제 시술을 하러 병원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뭐 실장님이나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알게 된 시술인데요. 딱 실을 보여주시는데 실이 막 톱니바퀴처럼 막 되게 처음 보게 생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징그럽기도 하고 이게 설마 제 피부에 들어가는 거냐고 여기서 제 피부에서 평생 사는 건가요?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원장님이 그 중에서도 한 두세 개 정도의 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딱 결정을 하게 된 실이 바로 민트실을 제가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실을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자연스럽고 또 부작용이 적은 것들을 좀 추구를 하는데 그 민트실이 좀 허가받은 실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는 실이라서 좀 부작용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필러 시술이랑 슈링크 인모드 그 다음에 실리프팅까지 그냥 한 번에 하는 김에 사실 붓기 갈 거니까 한 번에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러 갔는데 이렇게 다른 시술들이랑 실리프팅을 병행을 했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장점으로 다가와서 저는 시술에 정말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실리프팅의 완전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사실 필러는 맞고 나면 즉각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것처럼 눈으로는 다 흡수된 것처럼 보이나 또 체내에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리프팅은 실이 내 몸속에서 좀 살처럼 녹는 거? 그래서 녹으면서 뭔가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성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살이 되면서 녹는 게 전 너무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필러에서 겪을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현저히 적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리프팅이 뭔가 뭐 부작용, 안전성, 그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을 다 저의 그런 만족감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약간 베스트 시술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할 시술로 꼽고 있습니다. 뭔가 사실 시술이란 게 나의 예쁜 얼굴을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게 저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될 경우에는 시술의 효과보다는 뭔가 내 예쁜 얼굴이 점점 더 안 예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내 얼굴의 장점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은 절대로 시술을 권장드리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의 이런 후기들이 좀 도움이 되고자 남겨드린 영상이지 절대로 시술을 권장드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의 병원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곤 싶지만 이게 의료법상 그건 불가해서 따로 뭐 병원에 대한 정보나 힌트는 드릴 수 없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뭐 시술을 하기 전에 뭐 궁금한 거나 뭐 따로 물어보실 게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뻐져요! 안녕!